매직 키보드 비교하러 왔어요. 이전 세대 매직 키보드는 때가 탄다는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매직 키보드 2세대는 팜레스트가 진짜 맥북처럼 바뀌었습니다. 트랙패드도 진짜 맥북의 그것을 구현해냈어요. 역시 애플 네이티브 매직 키보드의 부드러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웰메이드 키보드이고 아이패드와의 일체감이 정말 좋아요. 저는 키보드 케이스 생각해서 스페이스 블랙 샀는데 역시 일체감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흰색도 이뻐 보이긴 하지만 이거 쓰다 보면 무조건 때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키스트로크는 딱 알맞게 기분 좋은 타공감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전작보다 전체적으로 탄탄하고 맥북 같아졌다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애플 스토어 마루노우치. 크고 웅장합니다. 11인치 살 걸 그랬나 싶지만 지금 이 영상 편집도 13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하고 있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로지쿨, 한국명으로는 로지텍 콤보 터치입니다. 42,800엔이네요. 서드파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사악해요. 이번에 제가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는데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51만원짜리 매직 키보드를 살까요? 아니면 36만원짜리 로지텍 콤보 터치를 구매할까요? 단순히 키보드만 필요한 거라면 사실 키보드 케이스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작고 가벼운 휴대용 키보드를 쓰면 되거든요. 얘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찍은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아이패드 유저분들은 단순히 타이핑 때문에 키보드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보드의 역할을 하면서 케이스의 역할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알리나 테무에서 구할 수 있는 저가형 키보드는 피하고 싶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이쪽에 포고핀 연결 방식이 아니라 깜짝이야. 보통 그런 것들은 이쪽에 포고핀 연결 방식이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 방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연결 작업이 필요하고 또 키보드 배터리 충전도 필요하고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더 무거워지거든요. 원래 제가 아이패드 프로 1세대 쓰면서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케이스 쓰고 있었는데 이번 신형 M4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 발표하면서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더라고요. 단종된 것 같아요. 새로워진 매직 키보드만 공개되었는데 매직 키보드의 마감이나 품질은 저도 당연히 써봐서 좋은 거 알지만 가격이 정말 사악하거든요. 현지가 기준 지금 59만엔 정도인데 이 가격이면 가성비 좋은 윈도우 노트북 하나 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로지텍이 이번 신형 아이패드 프로 M4 라인업을 겨냥해서 콤보 터치 키보드를 새로 발매했어요. 저는 오히려 로지텍 쪽이 좀 더 관심 가더라고요. 로지텍은 벨킨과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인증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서드파티 업체 중 하나로 저도 예전에 로지텍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 써봐서 아는데 키보드 마감품 품질 정말 좋았거든요. 네이티브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매직 키보드는 뒤로 덮어 쓰거나 따로 키보드 부분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로지텍 콤보 터치는 키보드 부분을 따로 탈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펜 작업을 많이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로지텍 콤보 터치 가격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체로 아이패드 프로 본체 가격도 올랐는데 애플 펜슬 프로도 프로라면서 가격이 비싼데 키보드 케이스 가격들도 그거에 맞춰서 오른 것 같아요. 원래 기존 로지텍 콤보 터치들의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대 정도면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신형 M4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 로지텍 콤보 터치는 정발가가 42만 800엔입니다. 13인치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의 가격이 59,800엔이니까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둘 다 품질은 믿을 수 있으면서 가격은 사악합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좀 더 얇아지고 패스스루 충전도 가능하면서 이제는 거의 맥북과 유사해진 햅틱 피드백 터치까지 느낄 수 있는 매직 키보드, 아니면 키보드 분리도 되면서 좀 더 아이패드 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의 역할도 좀 더 충실한데 가격도 15만원 정도 더 저렴한 로지텍 콤보 터치. 제가 웬만하면 두 개 다 구매를 하고 비교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두 개 한 번에 사면은 거의 100만원 돈이니까 저 이미 아이패드 프로로 200만원 넘게 써가지고 저희 손이 안 나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산 아이패드 프로의 키보드를 고민하고 있는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